선거 과열로 인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거리 유세를 벌이다 보니 자리 선점이 치열한데요. 인도 점령은 기본이고 질비한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를 유세 차량이 차지했습니다. 긴급 안전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노란색 안전지대도 유세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개조된 유세차뿐 아니라 선거 포스터를 붙인 개인 차량도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자리 선점 경쟁이 낳은 결과입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헌법상 제한을 해놓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그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그 해당 기관 소관이라서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과 지자체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계도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의 입장도 딱합니다. 활용하려면은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교통에 방해를 안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안전지대나 이런 데에다 올려놓으면은 교통에 방해도 안 하고 이리저리 걸린 현수막도 문제입니다. 너도나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도심 곳곳이 현수막으로 도배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현수막 같은 게 너무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 자리에 막 세네 개씩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운전하는데 많이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풀이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불법을 매번 방치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주연 뉴스 정창영입니다.